네, 반드시 필, 먹을 식, 반드시 수익을 낸다. 돌아온 필식 주식명과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필식! 필식! 네, 필식. 아, 오늘 위원님의 필식, 이 손짓을 못 봐서 너무 아쉬운데요. 제가 먼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양시장 눈치 보기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수를 봤을 때는 박스권 안에서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종목별로 봤을 때는 활발한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내기를 좋아하는 김도영 어드바이저는 어떤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식의 300초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또 내려올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석을 다양한 각도로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지난 주 후반부터 해서 좀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기술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중저점에 대해서 확인하는 구간 바닥은 탈출을 했는데 이제 아직 좀 상승폭이 좀 약하다 보니까 계속 고점 좀 막힌 것처럼 계속 보이다 보니까 것 같은데요. 다중저점에 대한 확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오늘 방향성에선 저는 바로 선물시장 쪽에서도 외국인 키보다는 바로 투신 쪽 키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투신 같은 경우가 오늘 천억 이상 쪽에 매수세를 공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시장이 지금 초반부에 내려왔던 개파락 부분들을 다 메꾸고 오히려 양봉 쪽으로 돌아가는 형태 쪽으로 발생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물시장 쪽에서 먼저 양봉을 들이우는데요. 선물 쪽에서도 놓고 보면 출발되는 모습에서 코스닥 쪽이라든가 또는 코스피 시장 쪽의 모습상으로 양봉이 유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 지금 IT 전기전자 중에서 기존 부분이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좀 쏠려가고 있겠고요. 그러니까 연속성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간헐적인 부분이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바이오 업종이 조금씩 다시 한번 포착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뭐 포착기 쪽에서도 중장기 쪽으로 또 멀리 보셔야 되는 종목군들도 연속적으로 특히 오늘 좀 매력적인 종목군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노란톡에서 이 부분을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AS 하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마켓인데요. 캐터필러 쪽 부분의 기대감 쪽으로 해서 이제 동반해서 좀 강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현대건설기계 등과 같이 두산인프라코 쪽에 대한 흐름 쪽 부분에서 먼저 시간차로 올랐는데요. 앞에 고점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지금 매물을 조금 소화해야 되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제 눌림목에 대한 지지 테스트만 정확하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뚫려나갔을 때 4만 5천 원대가 저항이 걸릴 경우에는 전량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오자 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수익을 좀 챙겨보자라는 관점이겠고요. 눌림목 기준에서는 42,500원을 이탈할 경우는 지금 다시 한번 이 강한 급등 만들었던 기준가가 좀 이탈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트레이딩 부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러는 속에서요. 실제로 포착되고 있는 부분 쪽에 놓고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부분 쪽에서 제약주들이 좀 보이는 것들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합성 쪽에서도 놓고 본다라면 좀 매력적인 부분에서 연속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연속성에서 나오고 있는 중공업주죠. 근데 중공업주에 대한 우리가 노란톡에서도 소통을 하다 보면 과연 주도권을 완벽하게 가져올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현재 기준에서 순환매 쪽에 주도권이지 시장이 공격적으로 이제 고점이 좀 넘어갈 때 뚫어줄 때 그때 부분에서는 주도권을 가져오기는 좀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서 특징적으로 지금 놓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휠라홀딩스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가 재개가 됐죠. 그러니까 활동이 재개가 된 부분이죠.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저의 좀 일시적으로 갇혀 있었던 자유가 완전히 해제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의 종목군들도 분명히 보실 필요가 있겠고 테스나 같은 종목군들도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 속에서요. 오늘 지금 포착되고 있는 종목군들로 좀 들어가기에는 수급적인 측면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휠라홀딩스 같은 만 보더라도 위에 고점이 좀 막혀있다라는 부분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연속적으로 이미 노란 쪽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 이런 시그네틱스, 반도체 중소형주, 소형주장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한 번쯤은 이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는 점이다라는 부분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적으로 좀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속에도 보면 두 마리 토끼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승 엔터프라이즈를
코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요, 즉각적인 반응을 좀 분명하게 해주었다라는 부분 속에서 동사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와 리복 등과 같이,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동사에게 일감을 줍니다. 개발 생산 방식을 주는 ODM 업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것은 화장품이 됐건, 뭐, 의류가 됐건, 또는 이런 신발 등과 같은 쪽에 ODM 업체들을 잘 보셔야 돼요. 특히나 왜 그러냐 하면 이 ODM 같은 경우는 활동 재개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정장을 만약에 많이 산다면 이제는 또 등산복도 사게 되고 신발도 사게 되고 뭐 러닝도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과 함께요. 실제 중요한 포인트는 동사들 같은 경우는 실제 공장이 해외 쪽에 있다 보니까 이 결제수단이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 쪽에 대한 실적과 그 다음에 환차익 부분에서 실적이 확대되는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손절라인만 또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는데요. 손절라인 14,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